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천지인경제연구소의 오준목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특히 중부 지방에 계신 분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비 피해 입지 않으시는지요?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기 당부드리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본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상당히 투자에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또 투자에 관심을 갖고 본 방송 보시면 중간중간 여러 가지 풍선 효과 지역이나 또 하이사이 또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회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준목 소장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소장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어떤 건가요? 네, 지금까지 역대급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규제책이 입법화되면 마무리로써 그간 서울 유수 지역의 좋은 지역의 공급도 발표하겠다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해당되지 않겠나.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가 아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단위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비 사업보다는 주택가격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할것 같은데, 최근에 SH공사에서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 1호를 착공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5호 연립주택인데 약 48세대를 72세대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한테도 일반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은데, 올 8월, 9월 달에 제2기 새롭게 그 참여 대상지를 다시 공공 그 선택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많은 앞으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을 지원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주변의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오래된 지역에 낙후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새 아파트나 새 주거지를 만들어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계속 더 추진할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오 발표회면은 서울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제가 요건 때 말씀드리겠지만, 가로에 6m 도로 가로에 둘러싸인 곳이 서울의 대상지가 약한 9천 곳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그 정비 사업 내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또 상업 지역을 뺀 2천여 곳 정도가 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발표하고 있고요. 따라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실 분이나 아니면 그곳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신경 쓰시면 앞으로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 상승폭이 적겠지만, 일단 공급이 없으면 새 아파트 어떤 가치는 앞으로 더 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정비사업 해제 지역 장이 같은데, 최근에 그 LG건설을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예전 같으면은 대형건설사가 수주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업 자체가 단위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어느 정도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는데, 워낙 정비사업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먹거리 창출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쪽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당근책도 주고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도 많이 그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만큼 일단 그 먹거리 창출도 좋겠고요. 또한 조합 입장에서도 대형 건설사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단위가 작아도 그 가치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사업 해제 지역 관심이 증가되지 않겠나 말씀드렸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약 55곳 정도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면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도 낫고요. 또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그 수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을 말씀드리면, 일단 빈집법에 의해서 기존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 요건이 규정화된 요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구역 내, 일단 단위세대가 약한 250세대 정도 이렇게 준공되는 그 우리가 많이 아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세대수가 좀 적은 부분이 단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좀더그 당근책이 제시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같이 어느 정도 노후도나 또 여러 가지 그 원하는 요건을 맞춰줘야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노후도가 전체 건축물의 3분지 이상이 돼야 될 거고요. 또 단독주택 10호 그리고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이 돼야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토지 면적 3분지 이상일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최근에 그 많이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매도 청구권이 가능하다. 쉽게 얘기해서 20% 내에 반대하셨던 분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권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부분이 현재 그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당근책을 지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조경 기준이나 건폐율 등 심의를 좀 완화시키기 때문에 정비 사업보다는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또한 LH나 SH 참여로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특히 재개발 사업장이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주비도 적게 나오고 또 세입자 어떤 이주 문제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LH나 SH가 공동 참여할 때는 자금 조달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확정이 조만간 되지 않겠나. 일단 공공성이 충족 시 사업 시행 면적이 최대 2만 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250세대 정도 이렇게 단위가 작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는 조합에 선뜻 그 당근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 참여가 되면은 2만 제곱미터 약 한 500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업을 그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일단 적법한 그 공공임대주택이 20% 이내에 이렇게 충족 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분양가가 기존의 정비사업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으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공기업하고 공동시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가 지금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일단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드렸고 또한 여러 가지 주변의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재개발 같이 전면 철거하다 그 기반 기술이 확보되는 부분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이 완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지 않나. 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적임대 20%, 공공임대 10%인 그 요건을 맞출 때는 가로구역 확대를 2만 제곱미터 늘릴 수 있고요. 면적도 확대하고요. 또한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한까지 늘릴 수 있고요. 또한 층수도 7층에서 이종주거지역 그 내용 안에서 보면 7층에서 15층까지 늘릴 수 있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LH나 SH공사하고 공동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최근에 법제화됐기 때문에 일단 완공사 하락이 적습니다. 완공사 하락이 적다는 것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또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LH나 SH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 이런 부분이 좀 확정된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다.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그 조합의 속도를 내는 데는 약간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그 제가 요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로 둘러싸인 내에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를 허물어서 그곳에 새 아파트를 져주는 그런 그 요건에 충족되는 공사기 때문에 일단 주변 환경 우리가 보통 재개발하면 학교나 공원이나 도로같이 주변 환경 전체가 이렇게 아파트 신축에 더불어서 여러 요건이 합치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됐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일단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가 20%의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한다면은 일반 물량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물량 물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 사업 참여하는 구역 내에서는
사업성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지 않나. 일단 앞으로 LH나 SH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근책을 더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로수행비 사업이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대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천 곳 정도 어떤 대상지 입장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따라서 이런 곳에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는 대로나 공원녹지 등으로 이렇게 개방된 곳, 아무래도 단위세대가 작기 때문에 한 부분이나 두 부분이 개방된 곳 같은 경우는 입주 후에 가치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사업지 형태가 정방형,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같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자투리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서 여러 가지 입주 세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런 거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한 기존 헤드수가 적고 면적이 넓은 곳, 그만큼 일반 분야 물량이 많이 나올 곳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한 주변 가격, 새 아파트 가격이 그 격차가 많은 곳, 일단 새로운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곳이 나중에 주택이 분양되더라도 분양가가 상승에 따라서 조합원의 어떤 그 수익이 담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이 유축되면 상당히 서민들은 유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증여용이나 앞으로 이제 무주택 요건에 맞춰 갖고 서울의 청약 잡수가 한 60점대 돼야지 이렇게 그 분양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가로주택 정비 대상지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면 그만큼 옥석가리에서 가치 있는 곳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